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과 교회 지도자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구세군 제26대 사령관에 장만희 서기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장만희 신임사령관은 전적인 순종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구세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영락교회가 우한 교민을 품어준 아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낸 윤덕남 목사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윤 목사는 한기총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주겠다며 모 교회에서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CBS 뉴스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개선하고 교회 지도자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6.7%, 신뢰한다는 응답은 25.1%로 긍정평가가 31.8%가 나왔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32.4%로 부정평가가 63.9%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50대 이상, 가정주부층, 소득수준 중하층에서 높았으며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7.7%, 약간 그렇다는 22.3%로 긍정평가가 30% 나왔고 별로 그렇지 않다 34.4%, 전혀 그렇지 않다가 33.6%로 부정평가가 68%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 개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25.9%는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변해야 한다는 22.8%, 타종교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응답도 19.9%에 달했습니다. 또 개신교인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6.6%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을 꼽았고 23.7%는 개신교인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배타성은 22.7%, 사회에 대한 무관심도 6.8%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배려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위선 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모였다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89%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7.8%에 그쳤습니다. 특히 40대의 72.5%가 50대의 75%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개신교인의 71.5%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0년, 2013년, 2017년 교회 신뢰도를 조사해왔습니다. 이번이 6번째 신뢰도 조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과 지앤컴 리서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구세군 제26대 장만희 사령관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장만희 신임사령관은 취임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면서 구세군 사령관으로서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구세군을 이끌어갈 장만희 신임사령관의 취임 예배가
구세군 서울제일령문에서 드려졌습니다. 구세군 사령관은 교단 총회장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장사령관은 한국 구세군을 대표해 세계 131개 나라 국제구세군과 더불어 활동합니다. 19살부터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한 장만희 사령관은 미국 서군국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샌프란시스코 한인영문 담임사관과 미 서군국 성인재활센터 총책임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령관 임기를 시작한 장사령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구세군의 소명의식을 갖고 사령관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성된 사역을 한다는 것, 온전한 헌신, 모든 것이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인생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임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임관에 사역하는 구세군 관례에 따라 부인인 장 스테파니 사관은 여성사역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임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한국 구세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취임 예배엔 국제 구세군 대장 특사인 린든 버킹햄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장사령관 부부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This evening we are thanking God for Commissioners Manhi and Stephanie. We are praying for them that they will have wisdom and courage and strength, insight, vision, tenacity and humility.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종 총무는 평등한 세상을 위한 복음 구현이라는 구세군 창립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구세군 군대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만희 신임 사령관은 앞으로 5년여간 한국 구세군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유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영락교회가 우한 교민을 품어준 아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우한 교민들을 경계하던 목소리가 잦아들고 오히려 우한 교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아산 지역 주민들. 한국교회가 큰 사랑으로 우한 교민들을 품어준 아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방역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서울 영락교회는 우한 교민들의 임시 생활 시설이 위치한 충남 아산을 방문해 바이러스 방역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우한 우리 교민들이 참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유리방황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따뜻한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누구도 꺼려하지만 용기 있게 대처해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 작은 사랑이지만 이 지역에 애쓰시는 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은 아산시에 방역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영락교회는 아산시에 750만 원 상당의 마스크 5천 장을 전달했고 지역 교회들에게 방역물품 구입비 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역과 여기 지금 임시사용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한테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교총과 영락교회 관계자들은 우한 교민들이 청정 아산에서 편히 쉬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길 응원했습니다. 또 큰 사랑으로 우한 교민을 품어준 아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원은 오늘 윤덕남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징역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윤 목사는 한기총 부총무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모 교회에 한기총 소속을 증명하는 동판을 만들어주겠다며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윤덕남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지난해 한기총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외손자 박유신 목사가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책 신천지 대해부를 출간했습니다. 신천지 대해부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주요 서적 중 하나인 천지창조의 잘못된 교리를 미시적 접근을 통해 파헤치고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책입니다. 박유신 목사는 이미 신천지의 새누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성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본다면 최소한의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좋은 땅에 비유한 미술 작품들이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천국 소망을 표현한 미술 작품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씨앗과 새싹, 꽃과 나무를 품은 가지각색의 땅 사이로 물이 흐르듯 파란 선들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좋은 땅들이 곳곳에 흐르는 생명수를 힘입어 결실하는 모습을 표현한 정독 작가의 작품 좋은 땅 좋은 씨앗입니다. 이 작품을 비롯해 성경 속 씨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표현한 정독 작가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걸렸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열리고 있는 정독 작가의 16번째 개인전 좋은 땅 분향전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좋은 땅에 비유한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다 그 불순물이 없고 아주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옥토밭에서 잘 자라듯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좋은 땅이죠. 보시는 분들도 그런 좋은 땅을 사모하는 마음, 좋은 땅이 어떤 것인지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구슬과 전복 껍데기, 커피 가루 등 다양한 형태의 재료들을 활용한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번 정독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정독 작가 전시장 근처에선 박인옥 작가의 개인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박 작가의 18번째 개인전은 어머니, 그리움, 본향을 주제로 지난해 6월 소천한 친어머니의 추모전으로 마련됐습니다. 평소 박인옥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특유의 푸른 계열 색감의 작품들이 통일감을 이루는 전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하게 굳세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푸르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좀 작품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시장을 나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전시에선 박 작가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 부활의 소망을 담은 작품 등 총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박인옥 개인전 어머니 그리움 본향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인사 아트에서 10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경기도 광주에서 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기독교 연합들은 충청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경기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에 더불어 행복한 교회 유상성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저희 지방에 54개 교회가 있는데 저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54개 교회 모두를 돌아볼 수 있고 54개 교회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방회장이 되고자 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기독교연합회가 충청권 복음화와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독교 총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격퇴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장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음해하고 폄훼하는 세력이나 반인륜적인, 반문명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을 발호를 막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청주중앙교회 원로 김준규 목사는 충청 지역을 복음화하고 기독교 역사를 발전시켜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여수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예수 동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구의 기독교계와 천주교계가 함께 주최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가 여수 성동교회에서 예수 동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는 세속적 가치만을 추구하다 한국 교회의 영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뤄져야 한국 교회의 영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공동으로 2020년 대구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화해와 빛, 희망 등 8개의 단어를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세상의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월성성당 박영일 주임 신부는 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으로 분열하지 말고 굳게 단합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교와 구교가 함께하는 대구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2015년에 시작해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새벽부터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라도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지만 오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되는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